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중국 증시가 폭락할 당시에 중국 당국은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업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그랬던 기업 공개를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를 하니 이 중국 증시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이런 수순이 맞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업 공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면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기업 공개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이 기업 공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량의 돈이 청약 증거금으로 묶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 공개는 이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최대한 많은 돈을 끌어모아서 공모주 청약에 집어넣게 되죠. 그만큼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이 아니라 이 공모주 청약 대금으로 묶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공모가가 형성된 이후에 자신들이 냈던 금액 가운데 초과됐던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주긴 하지만 이런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약 7일에서 10일가량 소요가 되고요. 즉 이 7일에서 10일가량은 이렇게 큰 금액들이 주식시장이 아닌 청약 증거금으로 묶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는 것을 말하죠. 실제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던 공모주 청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일모직의 기업 공개였는데 이 제일모직에는 청약 증거금이 약 30조 원이 몰렸죠.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청약 증거금에 묶여 있다 보니까 12월 10일과 12월 11일 이렇게 공모주 청약이 진행됐던 이틀간 코스피 시장은 1.2% 그리고 1.4% 큰 폭으로 하락했죠. 물론 제일모직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코스피 시장이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제일모직의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제일모직같이 굉장히 큰 금액이 묶이는 그런 공모주 청약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IPO가 아닌 이상 이렇게 자금이 묶일 염려도 많지가 않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때에는 증시에 반영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어찌됐건 대대적인 IPO를 진행할 때에는 많은 자금들이 청약 증거금에 묶이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중국 증시가 폭락하던 시기에 기업 공개까지 해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기업 공개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던 것이죠. 그랬던 기업 공개를 다시 재개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 공개를 재개한다고 하는데 중국 증시는 반등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기업 공개를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중국 당국의 자신감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중국 증시가 폭락했던 시기에는 기업 공개를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고 기초 체력도 어느 정도 튼튼해졌기 때문에 지금 기업 공개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자신감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고 싶은 중국의 투자자들은 100% 청약 증거금을 선납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 청약 증거금에 묶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는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만 청약 대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꿨죠. 그만큼 청약 증거금으로 묶이게 되는 돈을 줄이고 증시에 투자될 수 있는 돈을 늘리겠다는 그런 정책의 변화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런 것이죠. 중국이 기업 공개를 재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반등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기업 공개를 재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증시가 기초 체력이 탄탄해졌다는 중국 당국의 자신감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현재 반등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